중에서 하모니 교구가 4강에 진출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모니 교회 네, 4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오늘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승할 것 같습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모니 교회가 처음에는 잘 하모니가 안 돼서 잘 못했는데 네. 후반전에 들어서 아주 조직력이 살아나고 네. 예선전에 또 2-1로 승리했습니다. 역전승을 하셨죠. 예, 이번 경기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하모니 교회 어떻게 되시죠? 성함하고 소속을 좀 말하죠. 저 하모니 교회 임형성 안수집사입니다. 네, 안수집사님. 네,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승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모니 교회 오늘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전반전 한 1-0 정도 이고요. 네. 그 다음에 후반전은 동점됐다 1-1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길준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모니가 어디 갔어? 네, 하모니 교회와 청년, 대학 청년 교구. 네, 이제 준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멋있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인데요. 흥미진진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2대 교구가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우리 심성모 우리 안수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9월 2교구는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그래도 피스컵 축구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관전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네, 9월 2교구 또 우리 2대교구 파이팅입니다. 네네. 네, 부평 2교구 파이팅입니다. 네, 내년에 꼭 우승하시기 바랍니다.